안녕하세요. 진무화 분양 TV의 안 팀장입니다. 여기는 부천 신곡동 신축 현장이고요. 잔여 정리를 하고 있고요. 평수는 30평 정도 되고요. 거실에 6인용 소파 배치 가능할 정도로 넉넉한 거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테라스가 주어지는데요. 테라스는 1평 반 정도 됩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긴 주차장입니다. 주차는 1대1로 참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전실이고요. 전실에 신발장이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매립 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입니다. 거실 폭이 상당히 좋고요. 거실 폭은 3m90입니다. 그리고 소파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은 3m가 나오고요. 이 공간 6인용 소파 배치 가능합니다. 전면 거실 유리창은 뻥 뚫려 있고요. 실링팬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아트홀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큰 방을 보도록 할게요. 큰 방입니다. 11자 장롱 들어갑니다.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방을 보여드릴게요. 중간방 폭 2m70, 2m60 나오고요. 슈퍼 싱글 침대, 옷장, 책상까지 3종 가구 들어갈 수 있고요. 안쪽으로 조그만한 베란다가 있네요.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작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2m70, 2m60 두 번째 방과 비슷하고요. 안쪽에 베란다가 또 있네요. 아, 앱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나가 볼게요. 테라스 공간은 1평 정도 돼 보이네요. 나름 테이블 놓고 분위기 내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이고요. 주방은 D자 형태로 시공이 되었고 앞에 아일랜드 식탁 높이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양형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주방에 창문 시공되어 있네요. 이 집은 부천역에서 도보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